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 4 신과 극복 시리즈 16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금융 위기,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제 7번째 시간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한 7번째 시간까지 가면 이게 뭐 엿가락이냐, 뭐 할 얘기가 그렇게 있다고. 아까 뭐 이게 몇 시간 하고 몇 번째가 좀 다른가 보지? 그렇죠. 이제 신과 극복 시리즈 자체는 이제 16번째 시간인데, 그 중에 글로벌 금융위기 주제로는 7번째. 아, 그 위기를 4개인가 5개 그렇죠.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만 6번째야? 7번째. 그러니까 사실은 어지간하면 욕먹기 딱 좋은 상황인데. 아니, 지금은 엿가락이 지금 이 기온에선 그렇게 늘어질 수도 없어요. 추워서. 부러져. 우리 김프로는 추위를 빨리 느낍니다. 네, 부러져. 한 해 한 해가 아니, 지금 예전 같지 않아요. 영상 2도야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저 2프로는 지금 오늘 정규 라운드가 7시까지인데 7시 40분까지 계속 방송하면서 여기 좀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더웠겠어. 그런데 이제 이 우리 청취자분들의 반응을 보면 단 한 분도 뭐 지겹다, 그만해 이런 분이 없어요. 그건 바로 우리 청취자들이 이상한 분들이란 뜻이죠. 그건 바로 평범하지는 않은 분들이야. 컨텐츠의 힘이자 메신저의 힘, 바로 우리 오건영 팀장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소개해 드렸어. 아프리. 네, 신한금융그룹 오건영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팀장님 어떻게 악플이 없어요, 진짜? 저 제 거 몇 개 나눠드릴까요? 저 한 20개 있는데 지금 주머니에도. 20개? 20개요? 이번 주 것만. 이번 주 것만. 차준 씨가 뭘 잘 모르시네. 전략을 그렇게 바꿀 것 같아. 뜬금없이 뭐 누가 당신한테 뭐라는데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나는 어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제는 사실은 좀 어려운 주제 갖고 오면 미안하잖아요. 재밌는 주제 섭외하고 뜬금없이 뭐 인사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아, 그래서 그런 건가? 이준이 고명 괴롭히라고. 아. 이 약자 코스프레. 그거 먹히더라, 그거. 그게 야, 잘 즐기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저분은 절대 그런 악플에 휘둘릴 분이 아닙니다. 근데 영진, 너는 진짜 그런 거 안 어울린다. 뭐요? 응? 약자 코스프레. 아, 저는 뭐, 누가 믿어주지도 않고요. 아무리 약자라고. 하물며 지난번 사태 때도 전혀 그런 게 없더나, 보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시죠, 형님. 넘어가시죠, 그거는. 아, 저희가 그리고 저희 페이지 2 앱에서 청취자 패널 모집을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건영 팀장님 같은 숨은 고수들 저희가 계속해서 맞아요. 찾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좋은 분 계시면 스스로 원래 해주시면 제일 좋은데 또 그런 거 좀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옆구리 찔러주세요. 네, 좋은 분들 고발을 해주십시오. 고발. 저분은 콘텐츠는 가득하면서 네. 혼자만 꾹꾹 누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잡아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글로벌 금융위기 달려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오늘 정도는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뭐 우리 컨텐츠 좋고 메신저 좋은데, 네. 이거 뭐 1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오늘 정도 어떻게 될까요? 게임 끝내야죠. 네. 게임 끝냅니까? 열심히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게임 끝납니까? 네. 아니, 저기 근데 저 갖고 온 종이가 한 장이면 2시간인데, 두 장이야 4시간짜리인데. 야, 좋습니다. 그럼 글로벌 금융위기. 뭐 어떻게 지난 또 잃어버리신 분들 위해서 잠깐 한번 또 써머리 좀 하고 갈까요? 그래요. 써머리 30분이야. 써머리 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 6시간을 써머리 하면 1시간이 되니까. 저도 그 패턴에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굳이 별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 6번째 시간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끝내고 싶었는데 이게 요약을 하고 하니까 한 10분 지나가고 이제 제가 좀 뭔가 막 떠들다 보니까 이제 아니,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 이프로님께서 이제 다른 거 좀 이렇게 궁금한 거 좀 질문하시면서 이프로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아, 이제 그 그래. 패턴에서 이제 이렇게 좀 뭔가 이제 그러면서 그치. 이제 거기서 이제 오건영 팀장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컴플레인이라는 거야 지금. 아, 아 그렇죠. 그런 네. 그런 의도는 일단 이프로 입 닥치고 있으라 그 말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 말이네 뭐 그 말인데. 죄송합니다. 아, 저도 이게 너무 이렇게 손가락 저도 되게 좀 부담이 커요. 전 프로님한테 혼나서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난 당신도 하나 만들어. 뭐요? 유행어. 나 하나 만들었잖아. 아시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넓어니.
예,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발 오늘 끝내십시다로 저는 유행어를. 제발 오늘. 오늘 제발 좀 끝냅시다. 아, 진짜 네. 진짜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기 이제 먼저 정리 먼저 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다 처음부터 정리하면 답이 안 나오고요. 그렇죠, 그렇죠. 다 처음부터 정리하면 답이 안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건데. 네.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은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버블에 대한 말씀을 그렇죠.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융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제 저기 이제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규제가 풀려나가면서 과도한 유동성이 이제 팽창하게 됐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두 개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임밸런스인데. 임밸런스. 아, 이 글로벌 임밸런스가 사실은 이게 되게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쉬운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또 약간 따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나라는 계속해서 물건을 사기만 하고 어떤 나라는 계속해서 물건을 수출하기만 하는 네. 그런 참 어색한 구조가 이게 참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참 적응하기 힘든 이런 구조가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물건을 사주고 중국은 계속해서 물건을 수출하고 보통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이제 이프로님께서 이제 여쭤봐 주셨던 것처럼 아 물어봐 주셨던 것처럼 이게 불균형 자체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자동 조절 기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그렇죠. 이 양쪽이 서로 재미있는 구조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빚을 내서 사들이고 있고요. 네. 그럼 그 돈 어디서 났는데 그랬더니 중국이 미국한테 번 돈을 그대로 미국한테 빌려주면서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되죠. 네. 이 돈으로 계속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부채를 끌어올리면서 계속 이 불균형이 이어졌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제 발생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2003년도 3월 달에 이제 걸프전이 2차 걸프전이 있었어요. 네. 2차 걸프전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사실 계속 억눌려 있던 국제 유가가 조금씩 들썩들썩 올라가면서 40불, 50불 이렇게 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90년대 뭐냐면은 70년대 국제 유가가 한 45불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44불, 45불 이랬는데 그게 이제 80년대 들어와 가지고 한 뭐 10불까지 떨어져요. 네. 그러다 90년대 말에는 8불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98년도 여름에 이제 8불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드디어 이제 40불을 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03년이 돼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국제유가가 쩔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이게 슬슬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눈을 뜨기 시작한 게 뭐냐면 물가가 눈을 뜨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물가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페드도 이거 계속해서 빚을 내면서 물건을 사는 것 이런 식으로 무역 적자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페드가 2004년도 6월 달부터 네. 2006년도 6월 달까지 17차례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래서 1%였던 기준 금리가 5.25%까지 올라갔죠. 네. 이걸 글로벌 임밸런스 관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어디나 어느 시장이나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는 사람이 지금은 미국이거든요. 네. 파는 사람은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이 미국한테 겁나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그것도 17차례 연속으로 인상한다는 얘기는 나 이제 그만 살래. 나 과도하게 샀어. 사실상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네. 이 시그널에 대해서 중국도 우리도 살 수 없고 우리는 그럼 계속해서 더 팔래. 다른 애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우리는 이 조그매진 수요만큼에도 우리 그 물건을 더 많이 팔아야겠어. 어떻게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끼리 더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쟁이 나올 수 있어요. 환율 전쟁.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가지고 다른 나라를 연맥이면서 내 나라 물건만 파는 거죠. 이런 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환율 전쟁 그림입니다. 네. 최근 그림을 보시면은 무역 전쟁을 하잖아요. 네. 미중 무역 전쟁을 하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수입을 하는 그 루트를 갖다 좁혀놓죠. 미국이라는 시장이 좁아들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머징 국가들이 더 많이 싸우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머징 국가들끼리 환율 전쟁을 하게 네. 되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안 풀리게 되죠. 환율 전쟁이라는 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다 낮추니까 달러 대비해서 얘네들이 다 낮아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역 전쟁하고 환율 전쟁이 같이 엮이게 되죠. 이러면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네네. 근데 그때는 2005년도 7월 22일 날을 말씀드렸는데 네.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테이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테이크를 한다는 건 절상을 한다? 절상을 받아들이죠. 용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위안화 절상 기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그 중국 파트랑 그다음에 우리 아시아 외환위기 파트, 네. IMF 외환위기 파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94년도 1월 달에 중국이 위안화를 폭력적으로 절하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라. 달러당 4위안이었던 걸 달러당 8위안으로 확 절열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흔들린 게 동남아가 이제 네네네. 1년이 지나서 흔들렸고 그 동남아가 흔들리면서 사실상 그 파급 효과가 한국한테도 사실은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고베 대지진 얘기도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94년도에 위안화를 폭력적으로 절하한 이후에 위안화를 드디어 절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내려가는 거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그래서 2005년도 7월 22일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고요. 네. 중국은 이제 위안화의 절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정리도 정리지만 되게 다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게 통화의 절상이라는 게 되게 이제 그 재밌는 이슈가 있어요. 잠깐 생각해 보면은 2004년도 6월 달부터 네. 아 여기부터는 이 정리 파트가 아니라 이제 그 신규 파트. 신규 파트. 네, 신규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카운팅 해 달라는 얘기죠? 아, 그렇죠. 10분에 끊었는데 아, 편안하게 네, 10분에 하세요. 괜찮아요. 아, 지금 되게 지금 우리 정 프로가 마음, 예. 정부로가 아. 집에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빨리. 예, 빨리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도 6월 달부터 네. 2006년도 6월 달까지 1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잖아요. 미국이? 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요즘 만약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난리 나겠죠. 그렇죠. 미국 금리 와, 야 미국이 이자를 더 줘? 그러면 당연히 달러 자산을 살 거 아니에요. 달러 초강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17번을 올리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와 그러면 미국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2005년도 7월이면 4년도부터 6년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그 항법판에 존재했던 거잖아요. 그 날짜가 근데 위안화가 절상을 가는 거예요. 달러가 초강세를 가야 되는데 위안화가 절상을 가는 거거든요. 이게 참 재밌었던 게 아니 저만 재밌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17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전 세계 이머징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로 간 정말 이례적인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원달러 환율이 2007년도 10월 달에 보면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달러당 900원까지 떨어지고요. 900원이 장중에 잠깐 털려요. 899로 잠깐 내려갔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초약세를 가져왔고요. 달러가 너무너무 약세로 가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달러는 끝났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예, 달러는 끝났다. 이제는 위안화의 시대다. 내지 이제 2002년도부터 유로화가 출범이 됐잖아요. 네? 이제는 유로화의 시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막 나오면서 달러는 아웃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막 그래서 그때 6년도 7년도 뭐 달러의 종말 뭐 달러가 끝났다 뭐 이제 이런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달러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계속 올리는데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몰려서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안 보인 이유가 딴 나라들이 워낙 더 강세여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제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아, 거기는 이제 해 주시려고 예, 그랬군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을 보시면 2010년도 1월 1일 날 네? 2010년도 1월 1일 날 제 기억에 달러 원 환율이 1150원 정도 했어요. 1150원. 그때부터 해서 우리나라는요. 구조적인 무역 흑자국입니다. 계속 흑자가 나요. 계속해서 달러를 벌어들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로 얼마가 들어왔냐면 제 기억에 6천억인가 7천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흑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아니 이거 다 해서? 지금까지 예. 네. 최근 10년간 그렇죠. 최근 10년간 그 정도 금액이 들어와요. 6, 7천억 달러가 쏟아져 들어와요. 그럼 6, 7천억 달러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달러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강세가 강세로 가야 되잖아요. 오늘 환율을 한번 열어보시면 깜짝 놀랄 환율이 나오거든요. 많이 내려와가지고 1160원이에요. 많이 내려서? 예, 많이 내려서 1160원이니까 1150원, 1160원인데 어, 그럼 이 6천억 달러 어디 갔니? 뭐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가 이게 뭔가 시장이 미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이게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 걸 막았거나 누가 자꾸 달러를 사들였겠지. 예, 그렇죠. 누가 이렇게 막았거나. 그러니까 예, 달러가 공급돼서 들어오면 이게 달러가 이렇게 밑에 떨어지면은 바로 달러 약세가 오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훅 빨아들이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태화. 이게 불태화. 네네. 기억나시잖아요. 이렇게 빨아들인 다음에 근데 원화를 풀어주는데 원화도 빨아들이고 아. 그래서 통화증권 한 장 남겨놨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맞아요, 드렸던 맞아요. 예.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막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 달러 자체가 강세로 간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어요. 왜? 여태까지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될 걸 누군가 누르고 있었다면. 미국 금리 인상하고 상관없이 그냥 정상 가치를 회복해버리는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머징 국가들이
지난 이제 2004년, 5년, 6년 이때 보면은 지난 수년간 미국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흑재도 많이 났고 그만큼 이제 튼튼해진 건데 네. 자국 통화 가치가 절상이 안 됐던 거죠. 여태까지 계속 절상이 안 되고 있다가 드디어 절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전쟁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의 수요를 줄인다고 하는데 나 혼자서만 자국 통화 절상을 가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네네. 왜냐면 이 세 분이 다 눈이 바짝바짝 하실 거 아니에요. 우와 너만? 너 절상 받아들여? 그럼 저만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글로벌 수요로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드는 걸 저는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못 견디니까 전 세계를 위해서 내가 절상. 이렇게 테이크하면 독박되는 거거든요. 독박. 그러면서 혼자만 가져요. 같이 내려야 되거든요. 네. 같이 통화 절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 전쟁이 있는 국면에서 공조가 제일 필요해요. 함께 통화 절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중국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겠죠. 중국이 캐스팅 보트예요. 왜냐면 일단 수출 규모에서도 제일 크고 중국 입장에서는 보면은 중국은 수출을 하는 나라니까 제가 중국이면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수출을 경쟁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출을 하시기도 하고. 하죠. 네. 그럼 만약에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일단 제 수출 경쟁력이 세 분 대비 높아지잖아요. 두 번째는 제 통화가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은 저한테 수출을 하실 때 제가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가급적이면 수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위안화 절하가 되면 양방으로 맞으시는 거거든요. 반대로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양방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때는 마하티르 총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했던 얘기가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하면 우리도 절상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05년도 7월 22일 날 위안화가 절상의 시그널을 던졌다는 얘기는요. 네. 여태까지 통화의 절상을 막았었던 이머징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자국의 통화 절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화폐가 이렇게 쭉 내려 달러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100달러가 쏟아지고 있으면 90만 쪽 빨아들이는 거죠. 네. 그럼 10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얘만큼은 시중에서 유동성으로 도는 겁니다. 달러가 흔해지고 네. 그렇죠. 그런데 시중의 그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화 절상을 계속해서 막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달러가 떨어지는 걸 이렇게 안 하고 90만 빨아들이고 10이 떨어지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은행들도 유동성이 풍부해지거든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돈이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그럼 이 돈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도 제가 밥을 유동성이 있는 밥이잖아요. 사람한테는 제가 밥을 하루에 100공기씩 먹으면 키가 클까요 아니면 이게 살이 느낌이 오시잖아요. 네. 이 나이면 넌 다 컸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15살 이러면 그 밥을 먹으면 키도 좀 컸겠죠. 살도 쪘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IMF 외환위기를 맞은 다음에 제가 우리나라도 그 굉장히 큰 잠재 성장률의 레벨 다운을 겪었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돌려 말한 뭐냐면 그냥 옆구리 한 대 맞은 거죠. 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쓰러졌다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상 몸의 체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다 큰 거죠. 이런 다 컸는데 다 큰 애한테 먹이면 살밖에 안 찌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는 게 계속 풀리게 되니까 살이 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키가 큰다는 경제 입장에서 키가 큰다는 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이 창출되고 네. 고용이 창출되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키가 크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딘가에 가서 고이게 됩니다. 어디에 가서 고이냐면 보통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05년 6년에 이제 부동산 가격 버블을 네.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부동산 가격 버블도 보면은 최근하고 되게 기분이 느낌이 좀 유사한 게 좀 있어요. 아, 또 갑자기 여기로 왔죠 제가? 아니 잘 오신 것 같은데 네. 왜? 재밌는데? 갑자기 이래서 제가 지금 부동산 가격 마이크를 잡아당기잖아 저 아저씨가 네. 막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마이크를 딱 잡아당기는 거 같아. 거기 이제 세금 얘기까지 하면 난리 납니다. 이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아니, 대출. 분상 얘기까지 나오면 3종 세트야. 네. 대출 얘기가 부동산 쪽으로 많이 이제 몰렸다. 부동산, 부동산 전문가 전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보면은 막 이제 각종 세금 규제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DTI 규제, LTV 규제 뭐 그랬었죠. 어마어마하게 했었거든요. 계속 올라가요 집값이. 네, 네. 근데 이제 참 재밌었던 게 기준금리를 인상하잖아요. 네. 한국은행에서 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동성이 더 들어와요 해외에서. 이자 더 준다 하면서 유동성이 더 들어와요. 아 사람들이 이게 이자 비싸니까 돈 뭐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돈이 더 들어오니까 그 돈이 어디론가 또 가야 되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가는 풍부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제 기억에 06년도 10월인가 11월인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기준금리 인상하지 않고 지준율을 인상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준율 건드린 게 사실 진짜 이례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때 이제 지준율을 한번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니까 뭐 05년도 06년도에는 그때는 워낙에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대외적인 이게 뭐냐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큰 대외적인 관점까지 해서 이렇게 큰 눈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네. 부동산이 올랐던지 이렇게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 네. 그 대도시들이 대부분 네, 그때 많이 올랐었죠. 그때 영국도 엄청 올랐고요. 네. 홍콩 마찬가지고. 네. 네. Anyway. 그래서 그때 뭐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버블버블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도 당연히 굉장히 좀 많이 떴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리다 끊어졌던 부분인데 이제 중국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부실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실 채권을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부실 채권을 소화하면서 홍콩에다가 이제 은행들이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실 채권을 상당히 많이 소화를 하고 그 자신감의 발로로 홍콩에다가 그 주식들을 그 은행들의 주식을 상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초상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그때 당시에 공상은행 상장이 06년도 5월이나 10월 중에 하나였어요. 그 공상은행 상장이 그때 당시에 IPO 규모로는 최고로 높았거든요. 제일 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 세계에서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IPO. 중국에서 제일 큰 게 아니고. 네. 그때 당시 뭐 중국은행이 1, 2, 3, 4, 5 등 할 네. 때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IPO였어요. 자산 규모로서. 예. 그때 이제 중국 은행주가 버블버블 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주들이 상장에 성공을 하니까 외국에서 이제 중국을 바라봤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부실 덩어리.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죠.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은행들의 건전성이 회복됐고 그게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네. 이 IPO가 성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와 이제 그때부터 이제 06년도까지 그러니까 98년도부터 05년도 말까지 중국 증시가 계속 빠졌어요. 05년도 4분기에 중국 증시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합니다. 다른 나라 주식시장 다 회복할 때 중국만 계속 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걔가 이제 그런 은행주라 이런 데 상장 같은 게 딱 돌아서면서 06년 1월부터 딱 상해종합지수랑 그다음에 홍콩 H지수가 딱 방향을 틀면서 하늘로 솟기 시작을 해요. 딱 2년 동안 제 기억에 상해종합지수가 2000이 안 됐었거든요. 그게 07년도 10월에 어느 날 그 고점 찍었을 때 상해종합 기준으로 6100인가 그 정도 갔던 걸로 기억해요. 3배. 네. 홍콩 H지수가 5000에서 21000까지 예, 거의 네 그렇게 배. 날아갑니다. 예. 그때 유명한 펀드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네, 네. 한국에서. 네. 그게 아마 제가 항상 네. 주장하는 우리 인사이트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된다. 아, 인사이트 펀드요? 아, 그거 망했어요? 뭐 이렇게 다들 입을 다물죠? 알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펀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결국에는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팽창을 하기 시작을 네네. 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필두로 이머징 국가들도 이제 자국 통화의 절상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국 통화의 절상과 자산 가격의 버블을 같이 받아들이면서 이머징 국가들의 수요가 올라오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고 아까 전에 한국 부동산 얘기는 제가 부동산을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시류 중에 하나였다. 전 세계 글로벌 어떤 시류 중에 하나였다. 이제 그건 이제 그런 그 맥락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약간 비슷한 것 같다 이거죠? 뭐 이제 그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 환율하고 부동산하고 얼핏 생각하기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환율과 부동산.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달러가 이게 떨어지고 있을 때 훅 빨아들이면 시중의 유동성으로 안 가니까 네. 상관이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죠. 근데 네. 슉 떨어지고 있을 때 50만 받아. 예, 50만 빨아들이고 50이 떨어지면 얘가 도니까 어딘가로 자금이 고이겠죠. 그렇죠. 그게 부동산일지 주식일지 어느 건지 모르지만 투자로 갈지는 기업에 투자로 가면 상관없고. 근데 이게 이제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원화의 절상하고 부동산 가격하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것 그런 흐름들도 지금 사실도 있어요. 그때 예. 2005, 2006년도에는 특별히 우리 조선 경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환율을 왜곡시킬 만큼 예. 달러를 그 많이 벌어들였다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그 뭐 하다 보면 아유 원 달러 왜 이래? 막 그런 아유 저기 계약금 받았나 봐, 중도금 받았나 봐. 그 막 그런 얘기 할 때 조선사들 이제 자금 달러 벌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조선사 그 선물한 이슈 이런 것들도 되게
크게 부각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원 달러 환율을 많이 이제 더 찍어 눌렀던 그렇죠. 네, 그런 케이스 있었죠. 울산 거제 뭐 한참 경기 막 그때 네. 어마어마했죠. 어제도 네. 뭐 걔도 만 원짜리 그런 얘기했지. 네. 근데 유동성이라는 게 들어온다는 건 달러가 우리나라로 유입된다는 수출이 잘 돼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서 들어온다는 뜻일 텐데. 예, 네, 그렇죠. 네. 그 달러를 흡수를 한다는 건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해서 그거를 사들인다는 뜻이니까. 네. 흡수를 하면 시중에 동원된 발권력이 풀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흡수를 안 하면 혹은 덜 하면 네. 흡수한 만큼만 유동성이 풀리고 나머지는 달러가 떨어져서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는 작용하지만 네. 그게 돌아서 우리나라 유동성을 늘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돌아요? 그거는 이제 은행을 통해 가지고 환전을 해가지고 자금을 끌어당길 수가 있겠죠.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 가지고 환전 자금을 통해 가지고 외환시장이나 이런 데서 예 그렇게도 가져갈 수도 있죠. 예. 그럼 들어온 달러가 네. 어딘가에서 원화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원화는 이미 존재하는 원화니까. 네. 달러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유동성이 은행에 잠겨 있던 자금들이 달러를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이 달러에서 원화로 바뀌면서 밖으로 원화가 불려져 나가고 달러가 흡수되는 구조가 나오겠죠. 그러면 달러는 들어오는 대로 예, 은행 그렇죠. 은행 금고에 예.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예, 건가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은행들도 그걸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다른 스왑이나 이런 거래를 통해 가지고 또 원화를 조달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사 선물함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은 좀 맥락이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그런 케이스들이 나타나기도 네. 하죠. 예. 와, 역시. 예. 그래서 글로벌 불균형 구조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처음에는 2004년도까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사고요. 네. 미국이 사들이고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파는 팔고. 구조였습니다. 근데 네. 미국이 우리 안 사! 딱 하면서 얘네가 수요를 집어넣잖아요. 네. 그럼 이 미국의 수요가 줄어든 만큼 누군가 이걸 메워줘야 돼요. 네. 이 수요를 메워주는 역할을 사실상 이제 중국을 비롯한 non-US 국가들이 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줬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성장 자체가 미국보다는 non-US 국가들의 성장이 더 세게 나와요. 뭐 그렇겠죠. 첫 번째는 원래 절상이 돼야 되는 통화를 갖다 절상하지 않고 버텼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non-US 국가들,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가 강세를 보였다. 이런 생각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를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이 워낙에 세게 나오면 지난번에도 환율을 말씀드릴 때 어떤 게 있냐면 금리차도 중요하지만 독보적으로 제가 성장을 하고 있으면 독보적인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제 금리가 낮더라도.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으면 성장해서 그때 브릭스 성장세 특히 중국 막 두 자릿수 성장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럼 그쪽 시장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고 이머징 통화가 강세로 가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얘기했던 게 와, 미국은 성장도 안 나올 것 같고 금리 올려도 답이 안 나오네. 달러는 끝났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06년도 7년도의 시나리오였는데 완전히 네. 문제가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5년도, 6년도, 7년도를 넘어가면서요. 그냥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분기점은 2007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이제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요.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가 이제 딱딱 터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유동성을 갖다가 주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시장에다가. 근데 이 유동성들이 이제 그 원자재 시장으로 많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중에서 어느 원자재를 많이 건드렸냐면 원유를 건드려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불, 60불이었던 국제유가가 이게 07년도, 08년도 어디까지 가냐면 145불까지 갑니다. 08년도 5월에 국제유가가 145불로 고점을 때려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유가가 하늘까지 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머징 국가들은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원유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국제유가가 너무 높으니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돌았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건 저도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잘 모릅니다. 이 얘기가 되게 로지컬리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그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08년도 초에 그게 뭐냐면 이제 농산물 가격이 막 뛰는 거였는데 네, 제가 그냥 기억하는 로직은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유가가 뛰니까 대체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 대체 에너지 어딨냐? 옥수수에 있다. 아, 바이오. 예, 네, 바이오, 맞죠? 바이오. 그래서 이제 그 아유, 저만 신났어요, 또. 그래서 이제 바이오 해가지고 이제 에. 옥수수를 태우면 뭐가 나온다고. 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헛소리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태우면 뭐 이제 그렇게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옥수수 값이 뛴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브라질 농부면
밀 농사를 짓고 있었던 브라질 농구면 옥수수를 짓겠냐 밀을 짓겠냐. 옥수수. 옥수수죠. 그 밀밭 뒤집어 엎고 옥수수를 짓다 보니까 밀의 공급이 줄면서 밀값도 뛰고. 뛰고. 뭐 조값도 뛰고 뭐 별의별 쌀값도 뛰고 막 이게 좀 에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일. 근데 실제로 08년도 1, 2월에 그 CRB 지수에서요. 그 농산물 지수가 곡물 지수 엄청나게 뛰어요. 진짜 비쌌어요. 예. 네, 그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곡물 가격까지 뛰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08년도 5월에요. 08년도 5월에 그 중국에서 지진이 한번 났습니다. 아, 쓰촨성이라고 사천성 쓰촨성 대지진이 있었어요. 아, 맞아 맞아. 엄청났죠. 예, 거기가 성도 같은 데. 예. 양돈 농가가 되게 많았던 곳이래요. 그래서 이제 돼지 육류 공급이 돈육 공급이 갑자기 끊겨 버린 겁니다. 돈육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기 시작을 해요. 08년도 하반기. 그러면 유가 뛰었죠.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다 뛰었고 곡물 다 뛰고 곡물 가격 뛰죠. 그다음에 이제 돈육 가격 뛰죠. 그래서 08년도 1월부터 말까지요. 1월부터 7월 달까지 계속 중국한테 나오는 뉴스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럼 중국이 뭘 해야 되냐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세면 금리 인상을 해야죠. 그래서 네. 이머징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인상을 하냐면 08년도 7월 달에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인상을 해요. 다시 한 번만요. 08년도 7월 달에 5%에서 5.25%로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상해요. 네. 그때 유로존도 기준금리를 인상했거든요. 근데 리먼이 파산한 게 08년도 9월 15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딱 두 달 후에 파산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두 달 후에 기준금리를 2%까지 내려요. 그 단기간에요? 예, 그렇죠. 2%까지. 그때 이제 뭐냐면 아마 둘째 시간인가 셋째 시간에 통화수합 얘기를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예.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인하하질 못했죠. 네. 왜냐면 외국 자본이 막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인하하질 못했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 넌 망할 것 같으니까 계속 빠지잖아요. 거기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그러니까 이자를 더 줘야지 안 나가고 버티는데 그래서 터키가 막 30%씩 이자를 주고 그러잖아요. 아르헨티나 40%씩 주고 아, 터키가 20%네요. 근데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를 이런 판에서 인하를 해보면 더 나가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망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화수합 라인을 딱 연결을 준 거죠. 마이너스 통장. 당신은 절대 망하지 않아. 300억 달러 쓰고 필요하면 더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본 유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자신 있게 기준금리를 막 쭉 잡아내리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08년도 7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쫙 잡아내리죠. 6개월도 안 돼서 기준금리 쫙 잡아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기준금리 인상이 약간 미스테이크 아니냐. 작년 11월이 생각나는군요. 작년 11월에 이제 인상을 하고 올해 8월에 7월에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번에 10월에 인하를 할 때도 얘기하는 게 지난번 7월 달에 했던 인하는 네. 작년 11월에 했었던 인상을 갖다 되돌리는 성격밖에 안 된다. 이제 작년 11월에는 사실상 기준금리를 이제 18년도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거는 첫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자본 유출 리스크가 생기지 않겠어? 라는 게 1번이었고 당시 이제 부동산 버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한 건데 이제 이걸 사실상 이제 되돌린 거죠. 네. 뉴욕 증시 조정의 한복판에서 기준금리 인상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이제 08년도에도 그런 이슈가 있었다. 이제 그건 네네.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그 당시에는 예. 경기가 아주 뜨거울 때였죠. 거품 꺼지기 직전에는. 아, 그러니까 그게 네. 참 판단이 좀 어려운 게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얘기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네, 물가가 오른다?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07년도 2월 3월에 서브프라임 1차 위기 터졌고요. 07년도 7월 8월에 서브프라임 2차 위기 터졌거든요. 그런데 페드가 기준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 정책을 막 쓰니까 좀 나아졌다가 08년도 1월 달에 은행주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메릴린치 그 이제 합병 피합병 됐지만 걔네들 실적이 막 박살이 나니까 1, 2, 3월 내리 떨어지거든요. 네. 3월 달에 클라이맥스가 어디서 끝나냐면은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해요. 그렇죠. 08년 3월에 딱 파산을 하니까 그때 JP 모건이 얘를 인수를 하죠. JP 모건이 이제 베어스턴스로 인수를 하면서 일단 락을 지어요. 굉장히 신속한 조치를 취하거든요. 예.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가이트너 예, 가이트너 있었을 때, 예, 그때 당시 이제 헹크 폴슨이랑 같이 있었을 때 같이 이제 작업을 했던 건데 그런 다음에 4, 5월 달 잠깐 시장 좋아지다가 6월 달, 7월 달부터 이제 페니메하고 프레디맥이라고 해서 저기 그 미국의 주택 주금공 같은 예, 그런 데가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리먼도 이상하다. 그다음에 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이 마른다 그런 얘기가 6, 7, 8월에 계속 나왔거든요. 네.
경기가 좋다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이미 07년도 10월 달에 2075 찍고 08년도 5, 6월에는 제 기억에 1700에서 1800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예. 거기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나왔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를 보다기보다는 물가를 본 거죠. 물가를 타겟팅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거고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수요의 위축이 나타났잖아요. 네. 이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을 누가 채웠냐면은 이머징 국가들이 채워준 거예요. 근데 이머징 국가들도 물가가 올라오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 수요를 채워줄 수가 없죠. 네. 특히 거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브릭스 국가들인데 그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금리 인상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럼 얘네들의 수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터지면서 얘네들이 같이 공조를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이 수요를 갖다 벌충해주는 역할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얘도 인상을 해버리고 얘도 긴축을 양쪽에서 해버리면 양쪽의 수요가 같이 줄어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사실상 굉장히 큰 글로벌 금융위기가 된 거고. 그럼 전반적으로 시중의 수요가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이걸 누군가 한번 딱 때리는 트리거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리먼의 파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 리스크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네. 굉장히 생생하게 나는데. 네. 3월이었죠, 베어스턴스가? 네, 3월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 맨하탄에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제 지하철 타면은 그 미국 인터넷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 이제 신문을 이렇게 사서 이게 볼 때가 있거든. 그 전날 뭐 뉴스를 안 본 건지 여하튼 베어스턴스가 뱅크럽이다. 네. 그게 헤드라인으로 딱 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외국계 은행하고 거래를 많이 하다가 미국을 갔기 때문에 베어스턴스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 컨셉이 있잖아. 네. 내가 진짜 믿을 수가 없더라고. 베어스턴스가. 그러니까 베어스턴스 그러면 이제 제가 갖는 기억으로는 베어스턴스, 살로몬 브라더스 혹은 뭐 리만 브라더스 이런 데들이 미국 월가에서도 굉장히 채권 명가들이에요. 네? 예를 들면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 이런 데는 주식 명가라면 이런 쪽이 이제 채권이라든지 구조화 상품 같은 거 많이 해요. 야, 이건 아닌데? 내 상식에, 그때는 뭐 내가 금융업을 안 했으니까, 이거 참 희한하다. 그런데 불과 진짜 전광석화처럼 아까 얘기한 네. 가이튼하고, 그, 제이미 다이먼하고 네. 딱 해가지고 주당 뭐 3분인 1분 네. 뭐 이렇게 해서 막 사가지고 그걸 딱 그, 진정을 네. 시켰거든. 근데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참 지나놓고 우리가 참 어리석다는 게 그런 엄청난 규모의 투자 은행이 뱅크럽을 한 거, 거의 네, 그렇죠. 한 거잖아. 예.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예? 있는 자산을 팔고 반이라도 팔고 딱 현금 확보하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온 거죠. 불과 6개월 이후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 봐, 다 막아냈잖아. 별 문제 없어요. 계속 그러고 네,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야. 예. 맨하탄에서 예. 뉴욕에서. 그래. 그 전문가들도. 네. 그렇지. 그냥 거기서 취해가지고 강력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 공황 이후에 가장 큰 미국의 위기였는데 엄청나게 친절한 위기였다. 왜냐하면 6개월 전에 그렇게 강력한 신호를 줬단 말이야. 베어스턴스 도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을 못한다는 거지. 네. 그 친구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상품.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었죠.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었죠. 리먼도 뭐 이런 데서도 예.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막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예. 뭐 알고 있었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으나 어쨌든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컨트롤 못한 거죠 그 이후로. 그 실제로 또 문제가 됐던 게 그때 되게 이례적인 게 그 저희는 이제 FOMC라는 모임이 네네네. 1년에 8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45일에 한 번씩 해요 보통. 근데 거기 이제 이머전시 모임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머전시 모임이 언제 있었냐면 07년도 8월 18일 날 날짜 맞을 거예요. 8월 18일 날 그 재할인율 50bp 이나 긴급 인하 하려고 그 긴급 회의가 한번 있었고요. 또 언제 있었냐면은 08년도 아까 1월에 메릴린치부터 실적 박살나면서 은행들 막 박살났다고 했잖아요. 1월 20일경에 그때 이머전시 미팅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75bp 금리 인하 잡아주거든요. 0.75%로 한 방에 인하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3월달까지 계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따라가줬거든요. 근데 이제 4월 되니까 좀 괜찮아졌잖아요. 일단 베어스턴스 이후에 좀 괜찮아지니까 유가도 올라오잖아요. 배럴당 145불이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이 물가에 대한 이슈가 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페드도 기준금리를 5.25에서 막 3%까지 낮췄던 페드도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사실은 6, 7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했을 정도로
기준금리 인하는 이제 끝났다라고 사실상 그러니까. 시각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럼 결국은 그때 유가만 안 올랐으면 네. 물가도 덜 올랐을 거고 네. 물가가 덜 올랐으면 굳이 어려운 시점에 금리 인상 안 했을 거고 네. 금리 인상 안 했으면 사람들이 그 부동산 버블이 꺼지던가 그런 일도 안 왔을까요? 그럼 결국은 유가가 오른 게 단초가 됐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 유가가 이제 왜 올랐느냐도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그치만, 부분일 텐데 결국에는 이머징 국가들이나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던 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펙 국가들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막 그 감산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제 오펙 국가들한테 국제사회가 요구했던 게 07년도 10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증산을 요구했어요. 증산을 해서 빨리 유가를 잡아라. 배럴당 100불이 장난이냐. 근데 이게 145불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동 국가들 입장에 오펙 국가들 입장에서는 진짜 몇 년 만에 만난 문화현장이잖아요. 네. 20년을 쩔었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석유파동 이후야 20년을 서글프게 살았는데 이게 뭐냐. 이 판에서 놀아야지. 그러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이게 증산공조도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서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유가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파급효과들이랑 저는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뛰었다는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네. 이제 물론 지금 수천성 돼지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뭐 그 효과가 어떤지 뭐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자꾸 이제 예. 그런 쪽으로 간다 방향이. 아니 저 저기 이제 아까 아니 저 11월 금리 인상에다가 전혀 저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얘기 나오고 네. 아니 저기 예? 하긴 그 돼지 아 그러니까 저기 이제 그때도 뭐 우연히 오른 거고 이번에도 뜻하지 않게 오른 건데. 아 그러니까 제가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이런 저기 그 위기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ASF라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저 되게 그게 그때 당시 08년도 마켓 볼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었거든요. ASF가 뭐예요? 그게 저기 그 아프리카 돼지 역병이잖아요. 예, 그때 당시 이제 이슈가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수요로서 이걸 채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수요가 이제 공백이 생기면서 그냥 훅 주저앉아 버리는. 그리고 그 트리거의 역할을 이제 결국에는 리먼의 파산이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리먼이 파산한 다음에 이제 참 그 결국에는 글로벌 수요 자체가 붕괴된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수요가 이게 줄어 이게 천천히 줄어드는 만큼 이머징의 수요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수요는 빠르게 줄어들고 이머징의 수요도 올라오다 같이 주저앉으니까 글로벌 수요 공백의 위기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겠죠.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여서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원인이죠. 네. 정리가 되면 네. 글로벌 임밸런스. 그건 결국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 결국은 미국의 과소비. 그렇죠? 이제 중국이 또 이제 계속해서 그냥 수출만 했었던 그런 불균형의 구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생상품 이슈. 네. 아,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제 부동산 버블이 터졌던 그 세 가지 이슈가 결국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들어 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아주 입체적인 정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입체적인 정리. 네. 네, 깔끔해요. 네. 아, 원인 하는데 네. 벌써 몇 시간을 한 건지. 야, 저는 지금 빨리 좀 나가서 자산 좀 현금화 좀 시키고 오겠습니다. 아, 갑자기 또 말씀드리니까 오늘 오늘 내일 중으로 올 것 같아, 금융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제일 이제 어려웠던 건 네. 그랬던 그거 같아요.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마켓을 본 게 04년도부터 마켓을 봤어요. 막 04년도부터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만 그때부터 이제 일하신 건 아니고. 일은 이제 05년, 06년부터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일을 좀 했고 네. 04년도에 이제 자료들 좀 보면서 거지. 이것저것 준비를 좀 했고 그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김일구 상무님 자료나 이런 것들도 좀 보고 막 그랬다 이제 전달해 드렸어요. 예, 예. 아, 김일구 상무한테 네. 5%가 존경한다 그랬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빠지는데. 예, 아, 감사합니다. 아, 그때 당시 04년도부터 08년도 구간이 참 이례적이었던 게 그때는 인플레이션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만 계속 두려워했었거든요.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결해? 중앙은행들도 전부 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때려잡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9월 15일 날을 08년도 9월 15일 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디플레이션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인플레이션 걱정들을 쭉 전 세계가 하다가? 네. 그러니까 뭐냐면 동부전선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서부전선에도 뭐가 나타난 거죠. 뭐야 이거. 근데 그 서부전선에서 나타났던 디플레이션이라는 악령은 네. 1930년도 대공황 이후에 나타난 적이 없었던 애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고 그런 애가 있다라고 전설로만 들어왔었던 애였거든요. 걔가 나타난 거예요. 책으로만 보던 애가.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유동성을 조이는 작업을 계속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책들만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 때려잡지? 아, 저 죽일 놈들 막 옛날 이런 거였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나쁜 놈이 있었으면 디플레이션을 죽일 놈인 거죠. 뒤에서 확 등장해 버린 겁니다. 걔가 여기를 확 쳐버리니까 네. 전 세계가 벙진 거죠. 이거 어떡하지? 디플레이션이라는 이제 악령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예를 들면 계속 올라가는 거 걱정인데 네. 그러다 갑자기 올라가는 속도가 좀 천천히 될 수는 있지만 갑자기 떨어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참 그게 아이러니한 게 네. 그 리먼이 파산하면서 신용경색이라는 게 갑자기 불거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MMF가 파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MMF. 그러니까 미국은 직접 금융시장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MMF가 되게 융성해 있거든요. MMF니까 네. 머니마켓 펀드라고 네. 머니마켓 단기 펀드. 유동성 예. 자금을 운영해서 뭐 이자 조금 주는 네. 상품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애들이 이제 리먼 거를 좀 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대규모 굉장히 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리저브 MMF가 아마 있었거든요. 그 MMF가 이제 돈을 드릴 때 100원이 원금이 있으면 98원밖에 못 드리겠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MMF는 네. 사실은 원금 보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니까 그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뱅크런이 날 수 있는 위기가 좀 처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큰 MMF도 망할 수 있다. 그리고 리먼 같은 은행도 망할 수 있다 하면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요. 그럼 그만이 돌던 유동성이 갑자기 쭉 빠지거든요. 아, 그래요? 시중에서 유동성이 자취를 감춰요. 그럼 자취를 감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화폐 가치가 뛰겠죠. 화폐 가치가 뛰면서 자산 가치가 폭락합니다. 네.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죠. 또 간다. 요즘 또 래퍼 얘기 또 있었잖아. 10% 그 10몇 프로 간 거. 자꾸 하나 두 개씩 나오는데 이거. 예, 물론 이제 그때하고 물론 이제 래퍼의 위기가 그때하고 조금 컨셉이 다르긴 하지만. 아, 위기는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달리해서 오죠.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여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예. 아, 글로벌 금융위기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이건 뭐 완벽하게 정리가 됐네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위기는. 아, 좋네. 네. 아마 이 방송을 7번에 걸쳐서 들으셨는데도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프로의 쇼미더머니를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좀 뜸하다. 이제 다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죠. 팀장님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 고리에 고리에 고리를 이어가면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네. 과거로 돌아가면 어디서 좀 끊을 수는 없었을까? 여러 차례 있었겠죠. 끊을 수 있는 일단 기회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 시계열에서는 네. 그때 뭐 그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습으로 가도 제 그때 당시에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시계열에서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걸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제유가가 145불짜리가 33불로 3주 만에 떨어지는 걸 보거든요. 3주 만에 그렇게 떨어졌어요? 신용경색이 오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그 국제유가는 하늘에 떨어지는데 수요가 사라지니까 훅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5분의 1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냥 디플레이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와.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오죠. 네네. 왜냐하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터키처럼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근데 이제 참 그때 당시에 참 재밌었던 거는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버냉키라는 사람이 페드의 의장으로 있었잖아요. 페드 네. 이제 버냉키가 이제 대공황하고 일본의 장기 불황을 연구했어요.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연구했었던 석학이에요. 불경기 전문가죠. 예, 불경기 전문가입니다. 진짜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는 참 대단했. 그러니까 행운이다. 행운이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시작한 게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만약에 시장이 이런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악령이나 이런 게 닫히게 됐었을 때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짜릿한 자극을 줘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양쪽 완화다. 예, 그게 양쪽 완화가 시작이 됐던 거죠. 찔끔찔끔 따라가는 식으로 뭐 대응해서는 이건 도저히 뭐 답이 안 나온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편에서 이제 일본 편에서 이제 말씀을 네네네. 드렸지만 일본이 했었던 여러 가지 삽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자산 버블의 방조가 있었고 네. 두 번째가 과도한 기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버블을 깨뜨린 거. 한 방에 깨뜨린 거. 세 번째는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밑에서 받쳐주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픈 거는 심장이 아픈데 금융기관들이 도산하려고 하는데 계속 건설 경기 부양했다는 거.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2000년도 8월에 네. 일본이 그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다음에 조금 경기가 올라오려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바로 0.5%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때려버린 거죠.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중요하네. 네. 사실 우리 국민 한 99.99%는 아유, 한국은 금리 요번에 내렸나 보다, 올렸나 아유. 보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맞아요. 정부에서 뭐 예산 뭐 조금 늘린다고 굉장히 민감한데 네.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펀더멘탈에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끔 가다가 난 사실 작년 11월에 금리 올린 날 사실 내가 그때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아니 수정 경제 전망치를 낮추고 네. 미국이 주가가 우르르당창하고 있는데 금융 안정을 위해서 물론 이제 뭐 지나놓고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오늘도 아침 뭐 KDI에서 뭐 네. 그런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 저는 이제 고 언저리에서 체감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주유를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네. 통상 뭐 지금 얼마나 할까? 뭐 한 2불쯤 하나 리터당 뭐 한 1.5불에서 2불 사이가 그냥 유가 네. 4불 50전 네. 혹은 5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의미가 있냐면 갤런당 그렇지. 갤런당. 우리는 한국에서는 대체로 단거리 나도 우리 내 차 그냥 풀로 채우면은 한 2주 쓰거든요. 네. 뭐 집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근데 미국 서부 이런 데는 만약에 그 오렌지 카운티 같은 데서 LA 다운타운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그냥 또 차 큰 거 사면 줄줄줄줄줄 세면서 그냥 가는 거거든. F150 뭐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실제로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경기가 안 좋은 국면에서 유가가 확 뛰잖아요. 그럼 소비는 분명히 위축돼. 네. 기름 안 쓸 수는 없고. 아, 이건 네. 무조건 일단 빼고. 그러니까 페이첵을 2주에 한 번씩 받는다. 통상 이제 근로자들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까지 크레딧 카드도 까죠. 네. 렌트까지. 그러면 소비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일 영향받는 데가 어디 영향받냐면은 먹는 건 먹어야 되잖아. 네. 그럼 뭐래요? 옷, 신발 모자. 뭐 이런 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모자. 아주 그냥 바로 왜냐면 깔맞춤을 안 해 애들이 네. 이제 돈이 없으면 네? 겨울에는 그냥 노스페이스 까만 거 있잖아. 그 3개월 내내 입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소비 지표가 쫙 안 좋아져요. 쫙 위축되죠.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연체. 어? 그렇게 되잖아. 연체. 예. 그래서 내 고 주변에 그걸 바쁜 거지. 그래서 제가 왜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냐면 아, 유가가 경기 좋을 때 같이 올라가는 건데 그때는 사실 느끼는 경기라는 게 버블에 의한 예.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취해 가지고 버블. 근데 집도 없고 그냥 2주에 한 번씩 페이첵 받아 쓰는 사람들은 싹 냉각이 되는 거지. 왜? 고유가에다가 이자는 또 많이 올렸단 네. 말이야. 거기서 먼저 느끼는군요. 그렇지. 네. 그러면 리테일러들이 다 죽는 거야. 네. 그렇죠. 그때가 또 초기 국면에서 무슨 아마존이니 또 무슨 옥션이니 이런 뭐 이베이니 이런 것들이 네. 대중화되는 그 단계에 들어갔었거든. 그냥 리테일러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네. 그리고 몰로 가고 그러니까 스트릿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의 다 도산했어요. 네. 지금 거기서 뭐 장사하는 한국 분들 거의 다 접었고 하물며 그 주이시 아랍들도 다 접었는 거예요. 네. 진짜 어려웠던. 네네.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글로벌 금융 위기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신과 극복 시리즈 남은 위기가 혹시 있습니까? 아.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유럽 재정 위기가 아 왜요? 저 관심 많아요. 아, 그러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유럽의 금융 재정 위기. 예. 아, 거기 이제 뭐 그리스 뭐 이런데? 아 예. 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스 가서 한 달 살고 왔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예. 프로신데. 그리스는 굉장히 제가 또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랑? 저요? 혼자 갔잖아요. 저 아, 혼자 갔. 결혼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스 있는 섬이라는 섬은 다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예.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의 재정 위기. 네. 다음 시간에 그럼 한번 또 흥미롭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큰 산 하나를 해결하니까 다른 건 위기 같지도 않아. 네.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해지고.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 다음에 유럽 재정 위기는 여진 같은 거였지. 네, 그렇습니다. 확 는다네. 아, 그래 여진. 여진 중에 하나. 그리고 괜찮아 그건. 지들끼리 합의 보면 되는 일이야. 그래도 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테니까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 유럽 재정위기 한번 네. 또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여진이 계속되긴 해. 속보 떴어요. 왜요?
브렉시트 이거. 아. 네? 야, 닮은 한답니다. 구석이 굉장히 많네, 뭐가. 12월 달에 선거한다고. 12월 달에 한다고. 브렉 뉴스 떴어요, 지금. 아, 재선거? 네. 아, 총선거? 네.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려 7시간에 걸쳐서 글로벌 금융위기. 저 같은 사람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신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 아니, 내 기재부에서 네. 상패 하나 줘야 돼. 아, 진짜요, 이거? 왜냐면, 올 위기도 다 막아버렸다니까. 전 국민이 위기의식을. 야, 이렇게 막는 거구나. 이 모든 해안,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들이 앞으로 3년 경제 전쟁의 미래라는 책에 또 책에 담겨 있죠. 다 담겨 있는데. 힘이 빠졌는데 다시 1등 안 해줘. 다 담겨 있는데. 네. 아, 근데 책에 대한 그 반응도 좋더라고요. 오건영 팀장님 책을 우리 독자분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읽으시고 너무 책도 재밌다고. 감사합니다. 저 아는 출판사 관계자 한 분도 이것이 우리 거 이거 언제 끝나냐. 도대체 그 다음에 내겠다. 경제책을 못 내겠다. 아니 환율과 금리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야. 환율 금리로 보는. 내가 그래서 처음 책을 갖고 왔길래 야 이거 누가 이거 표지 진짜 어렵다고 봤거든. 어려 표지도 별로야. 환율 금리 경제 전쟁과 미래야. 아, 안 되지. 4종 선물 세트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 와. 진짜 2019년 하반기 출판 시장에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야 이단아야 이단아. 이단아야. 예. 제목을 이렇게 짓고도 심지어 심지어 책 표지도 보면 무슨 랩이야 제목이 이게 크게 관심 갈 만한 색깔이 아니에요. 네. 보통 이 정도 뭐 네. 책이면 빨간색 꼴고 꼬먼고 막 이런 거잖아. 뭐 번개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비공식적으로 짓게 해봤는데 은행 팀장이 쓴 책 중에 역대 1위래요. 자, 하여튼 글로벌 금융위기에 잘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 다음 시간에 유럽 재정 얘기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